나 혼자 레이션 만나러 간다! 안녕하세요. 대부모 스탠푸드 레일 같은 거 있대요. 짠! 유희장님이세요. 반갑습니다. 그 대구에서 농사 짓고 있는 청년 농업인 유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오늘 뭐하러 왔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 여기요? 네. 아, 저 농사 체험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농사 체험. 네. 아, 오늘 이분들도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거기까지는 말을 했어요. 아, 오늘 무슨 농사를 체험하러 오셨냐면 네. 바로 미나리. 미나리. 네, 미나리. 미나리 들어보셨어요? 풀? 녹색. 아, 녹색? 네. 아, 누가 여기 영화 제목이라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영화 제목. 맞아요, 맞아요. 미나리 누가 미나리 고생할 듯이라고 하는데 네. 오늘 고생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에이? 미나리 지금 농사 복장하기에는 흰 옷도 있고 네. 이렇게 지금 하시면 옷 다 내림. 에? 어, 그렇게 옷이다. 힘든 거를 해요? 네. 따단 장아! 장아를 오늘 씻고 에? 왜냐면 오늘 미나리가 네. 물이거든요. 물이요? 네. 물에 키워요, 물에서. 아, 진짜요? 네. 그 나무 이렇게 나무에 이런... 아, 나무에 있는 게 아니고 나무에 달린 있으면 안 되고 나무에 달린 거는 과일이고 요거는 물에 있는. 아, 진짜요? 그래서 물? 오늘 장아를 오늘 장아를 씻으실 겁니다. 물. 장아, 그리고 못 들었어요 그런 거. 아. 오빠야, 무슨 말이고? 와. 아빠. 오. 와, 아 진짜 물. 오. 아 근데 이게 미나리래요. 아, 와. 와, 이거 굽기 힘드네요. 자, 이제 수확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네. 네. 레이장님 조심해야 될 게 네. 미나리를 수확할 때. 자, 일단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게 낫 조심. 네. 위험합니다. 네. 여기 잡고 완전 밑에까지. 밑에 바닥까지. 자, 하나, 둘, 셋. 오. 여기 잘리죠? 오. 아, 이거 바로 미나리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미나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하나, 둘, 셋. 요. 아. 오. 야, 잘하신다. 야. 자, 오, 이렇게 뿌리로 뽑으면 안 됩니다. 아, 남겨놔야 돼요. 아, 그래요? 이거는 자른 게 아니고 뽑은 거네요. 예? 우리 레이짱님은 일본에서 오셨는데 네. 오늘 대구에는 왜 오시게 된 거예요? 아, 대구는 네. 그 일단 저는 학교 먼저 다니고 싶어서 학당. 학당? 네, 아하. 한국어 배우러 왔는데 네. 그때 학비가 산 것도 있었고 아, 예, 예. 월세도 사고 아, 그거를 일본 사람 친구가 알려줘서 아, 네. 물가가 싸다? 네, 물가가 싸서 아. 저 유학생한테는 추천하고 싶어요. 어, 근데 혹시 유이장이라는 이름이 아, 무슨 뜻이 있어요? 이장이라고 하세요. 이장이 뭔지 아세요? 어, 몰라요. 이 마을에, 이 한국에서는 마을을 무슨 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리의 최고다, 이장. 아~ 리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이형 붙여서 이장. 이렇게. 자, 우리 씻으러 오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씻. 살살살살. 이거 어머니 어떻게 따뜻나요? 끊고. 네. 요거 요렇게가 하나. 요것도 하나만. 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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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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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신 사과드린다고. 어. 자, 여기. 10점이 10점이. 어, 또. 어. 다행이다. 감사해요. 대단해. 야. 생겼다. 우와. 세상에서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여기 미나리. 오, 신선하네요. 아, 기기로 들으셔야 돼요.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오늘 이한 걸로 치면 레이짱은 미나리만 먹어야 되는데 너무 궁금하다고.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한데 오빠야, 무슨 말이고. 미나리 삼겨서 먹는 단계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1단계. 네. 1단계 빠밤. 아주 뭔 향 안 나죠? 이거 시원한 맛.
맛. 오, 시원한 맛.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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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목살이랑 잘 어울려요? 잘 어울려요. 어때요? 향 어때요? 향. 솔직하게. 좀 민트 같은. 아, 민트 같은. 민트 초코 드세요. 아니요. Nope. 나도 민트 초코 싫어요. 아. 와, 이렇게 많이 쓰는 거구나. 아. 이렇게. 어. 미나리 다 먹어도 돼요, 억지로. 레이짱 미나리 잘 먹네요, 하는데. 솔직히 약간 향 그냥 먹으면 강하죠? 네, 그냥 먹는 거는 좀 그랬는데 삼겹살이랑 이 삼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괜찮아요? 네, 괜찮았어요. 맛있어요. 우리 레이짱이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방송을 왜 하게 되셨나요? 아, 유튜브나 그런 네. 거. 아, 처음은 친구랑 그냥 좀 관심이 있어서 한국어 공부 때문에 하자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시청자랑 얘기를 하니까 네.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한국어 토픽이 6급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네, 6급이 제일 높은데 저 6급이에요. 야, 박수! 너튜브에 네. 구독자가 네. 지금 6만 명이잖아. 맞아요, 2년은 됐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는 5.9였는데 6만 명 얼마 전에 됐더라고. 네, 어제 됐습니다. 야, 박수! 아니, 그 구독자를 올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구독자를 올리고 싶어서. 오. 네. 제가 생각했던 거는 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를 좋아해요. 힘들어하는 거를 보는 거. 아~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뭐 비가 많이 오는 곳에 가서 네. 이렇게 하면서 반성하는 거 그런 것도 네. 많이 했고 네. 뭔가 몰래 무서워하는 네. 것도 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은 보통 안 멋있으니까 안 보여주고 네. 싶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좀 보여주면서 뭐 서로의 신뢰감도 만들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도 만들고 하면 농부도 힘든 네. 일이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짱 보고 있으면 왠지 안쓰러워서 구독하게 아까 말씀하신 게 맞네. 안쓰러워서 방송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세요? 아, 그 가끔 채팅에 모르는 네. 한국어가 나왔을 때나 아, 모르는 한국어 네. 그리고 네. 한국분들이랑 그 만나서 얘기를 할 때도 있는데 네. 할머니, 할아버지는 사투리를 많이 쓰니까 맞아요. 그거를 듣기가 좀 어려울 때는 있어요. 자, 미나리 한 달을 걸고 가는 퀴즈! 네! 두둥! 2021년 제93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한 영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아, 지금 채팅창이로 지금 활발하게 써도 돼요? 에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정답은? 아, 그래서 영화 제목은? 미나리! 정답! 아~ 여러분 고마워요. 정답! 축하드립니다. 미나리 한 달 선물로 드리도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해. 저는 이 소통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요. 조만간 저도 이 라이브 방송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제 데뷔요. 이 다음에 또 새로운 우리 대구 경북에 있는 유튜버들, 유튜버들 누구 있는지 제가 또 한번 찾아가서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